부자들이 이기자 그분을 노리고 있었어요. 빨리 찾아야 해요. 박문수가 이 기자를 찾았을 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후였다. 기자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왜 이런 데 누워 있어? 어서 일어나, 가자. 안 되는데? 야, 기자야. 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? 야, 얼른 일어나봐, 기자야. 얼른 일어나봐, 기자야. 일어나봐, 기자야. 야, 기자야. 안 돼. 야, 기자야. 기자야, 정신해봐. 야! 기자야! 아이고, 눈물겨운 상봉이시네. 희만 형제,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형제? 우리 잡아 쳐 넣으려는 다무께서 형제는 무슨... 왜? 설마 내가 네 정체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? 아휴, 순진하구만. 기자를 왜 죽인 거야? 순결한 것을 잃었으니 살 이유가 없지. 안 그래? 나 어사 박문수 죄인 정의면에 대해 선고한다. 역모를 버린 죄와 여인들을 살해한 죄로 자명에 처한다. 글쎄, 죽는 건 누가 될까? 처리해. 예! 안타까운 이 기자의 죽음.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?